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지원이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해당 제도가 시작된 작년 4월 이후 올해 10월까지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지원이 약 106만 건에 달했습니다. 올해 1월 말과 비교해서 9개월 만에 만기가 연장된 대출 건수는 2배로, 수혜 대출액은 2.6배로 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종료를 앞두고 소상공인의 경영 재무 상황 정밀 분석에 착수했으며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환 연기 종료 후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